마지막 떠내보내는 길. 미련이 있어? 아니야, 잘 탔습니다. 테니스. 테니스 환. 밥 먹고 한강 자주 가잖아, 소화시키러. 근데 그럴 때 좀 춥다 이러면 딱 부르면 딱 좋아. 공기청정기. 고맙다. 아이고, 잘 있네. 34분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새 차에 이름도 지어줘야 되잖아. 아, 저 지었잖아요. 혼자 또. 이 차가 애칭 말할 때마다 좀 쑥스러운데 소이파이브였잖아요. 받는 차가 CLS53이란 말이에요. 기안84처럼 소이53. 어때요? 근데 어제 차 정리하려고 전 되게 제가 차에 짐이 없이 미니멀리스트인 줄 알았거든요. 오, 진짜 세상 맥시멀리스트던데? 너무 많아. 9년을 타니까 진짜 진짜 오래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9년 운전하시면서 네. 사고나 이런 건 없으셨죠? 큰 사고는 없었어요. 작은 사고들은 사실 밖에 외관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애가 많이 아파요. 정말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제가 진짜 오래 탄 것 치고는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9년을 꽉 채웠는데 저 7만 1000. 진짜 얼마 안 탄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제가 운전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운전 진짜 많이 했어 이러고 7만 탔는데 이랬더니 다들 진짜 코웃음을. 그래서 어제 장거리를 이 친구가 마지막 이별 여행을 충북 제천으로 갔다 왔죠. 제천 근데 좀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남해 정도는 밟고 와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제일 멀리 간 게 강릉이에요. 2, 3년 전에 그 CLS를 타보고 아 좋다! 뭐 사야지 했는데 한번 미루고 이 다음번에 업그레이드가 확 될 거다. 그러면 좀 새로운 걸 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미뤘다가 사실 제가 타고 싶은 차가 원래 벤츠였어요. 이 차를 살 생각이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소이파이브. 얘는 리스트 1도 없었어요. 관심이 네, 1도 없었어요. 얘는 친구들이 말렸어요. 여러 이유로. 우리 아빠도 아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른들은 그냥 세단 사라 이러면서 막 싸웠어. 그래서 일단은 벤츠는 아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가야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너 그럼 다음에 못 할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이거부터 타보자 이래서 아우디를 갔는데 이 파이브도 문이 이렇게 포도어가 있고 투도어가 있어요. 투도어를 봤는데 안에 시트가 스웨이드였어요. 일단 그거에서 좀 반감이 많이 됐죠. 처음 봤을 때 외관은 너무 예뻤는데 고민하다가 포도어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됐죠. 진짜 실제로 와서 만져보고 타보고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운명 데스티니였다, 얘는. 예전보다 확실히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외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내구성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인테리어. 시트색이 일단 요번에 제가 딥 레드로 파격적으로 차가 스포츠 세단이고 난 아직 젊으니까 이러고 젊은이 차처럼 가보자고.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주문하시면 한 1년? 된 거 같은데요? 연어 언제 따셨는지. 연어 진짜 나이 되자마자 땄어요. 생일 지나자마자. 그때 미국에 있을 때여가지고 한국 스케줄 하러 들어오면 필기 보고 또 미국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실기 보고 마지막 도로주행이잖아요. 도로주행을 미국 돌아가는 아침에 도로주행하고 오케이! 하고서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올 날만 기다렸죠. 가면 내 면허증이 나온다 이러고. 그래서 한 방에 따신 거예요? 하! 그럼요! 한 방에 땄죠. 저는 매니저님한테 운전을 배웠거든요. 진짜 운전을 잘했어요. 저희 심지어 진짜 제일 큰 밴을 탔거든요. 근데 막 어디 시골길이든 뭐든 못 가는 곳이 없었어요. 운전을 그런 분한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연습을 카니발로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주행 때 그 노란 차는 뭐 조그맣더라고요. 카니발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너무 운전이 하고 싶은데 스케줄 하면 운전할 일이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Be My Baby 활동할 때인데 제가 운전해서 방송국 갔잖아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멤버들은 다 카니발로 오는데 아빠 차니까 썬팅도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거기서 내가 내리더니 그래서 너무
웃긴 것 같아. 어린애가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뭔가 그게 낙이었어. 만약에 그때 왔을 때 카메라를 갖고 온 팬분들이랑 있을 수도 있겠다. 제발 지워줘. 갖고 있지 마. 폐기해 주길 바래. 지금도 시간 나시면 드라이브도 자주 가세요? 저는 평소에 그냥 제 개인 스케줄은 제가 다 운전해서 다녀가지고 일상에서의 조금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신차 뽑으면 길들이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맞아. 저도 처음 샀을 때 처음에는 제가 조금 겁이 나는 거예요. 신차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밟아달라고 그랬어요. 요즘 전기차도 막 엄청 많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브랜드마다. 근데 매력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전기차는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 한 10년 정도 뒤에는 진짜 전기차가 또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전기차 더 많이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되게 가까이 했네. 입 딱 빠지자마자. 수금. 어떡해. 자, 도착. 도착. 30초 전. 아우디를 끌고 벤츠 매장에 오다. 그러네. 이제 매장에 도착을 했고 매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차량입니다. 우와,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와, 대박.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왕. 소희 배우님이랑 인연이 좀 있어요. 원래 제가 리포터도 하고 인터뷰도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진짜요?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인 CD를 제가 이 고대 유물 무슨 일이야?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이런 인연이었다니. 터시 와. 타보겠습니다. 타.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네. 아, 키키. 아, 안에 있네요. 됐어요? 네, 시동 걸렸습니다. 화려하다. 제 지금 차는 옛날 차여가지고 네. 디지털이 아니거든요. 네. 와, 터치예요? 아, 예, 맞아요. 터치 화면이 돼요. 네. 짱인데. 우와, 여기도 터치예요? 됩니다. 네,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 패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웰빙 보여드리도록 웰빙? 할게요. 여기가 좀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사지, 우와! 라이트 변경. 이거 바꾸고 싶어요. 네, 그게 있어요. 클럽하시면 위아래 색상 동일하게 단색으로 64가지 중에서 또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사지 네. 기능이 있습니다. 오, 대박. 선택해주신 다음에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작동이 시작됩니다. 우와! 아, 이거를 내가 어제 타고 시골 갔어야 되는데. 아, 장거리인데도 좋죠. 오. 이거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차 같아 보인다. 노란색이 귀엽다. 일단 기본은 노란색으로 무난하게 하고 친한 친구들 오면 컬러 테라피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색 하고 싶어? 오늘 컬러 테라피, 피님드 컬러 테라피를 해드릴게요. 강렬하게 레드로. 레드문. 오. 여기는 핑크고 여기는 블루인가 봐요. 차도 너무 새로운 차이고 이전의 차가 연식이 있어서 되게 수동이었는데 이렇게 디지털화가 된 차를 만나니까 뭔가 최신감이 든 것 같은 느낌? 너무 재밌다. 그리고 매장에 오기를 확실히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설명도 다 듣고 꽃도 달아주시고 이래가지고 아주 신이가 납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캐리어 여행용 1박 2일 정도 왕 감사합니다. 여행 가실 때 쓸 수 있는 그냥 우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캠핑 컵인데 이게 쇠로 되어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는 컵이 들어있고 강우산도 같이 두 개 넣어놨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유용하겠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우와 귀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안전운전 되시고 네.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이제 놓고 가야 돼요. 아직 뜨거운데. 고마워 소이파이브야.
큰 사고 없이 잘 해줘서 고마워. 난 이제 그만 갈게. 안녕. 잘 탈게요. 네, 잘 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팥이랑 네. 쌀이 어떤 행운과 장수, 번영 이런 거를 상징한대요. 3번? 3번 네, 저를 하시면 되고. 하나! 사고 없게 잘 타게 해주세요. 사고 못하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나랑 오래오래 가자. 소희오삼 이거 빼요. 소희오삼 소희오삼아 앞으로 잘 부탁해. 휴! 잘 부탁합니다. 하! 와 근데 바로 된다고요? 이 쾌감. 감사합니다. 여러분 2차로도 재밌게 유튜브 많이 찍을게요. 시동을 걸어볼까요? 시동을 뿅. 잘 부탁한다. 나랑 여기저기 잘 다녀보자. 9년 만에 바꾼 거라니. 열심히 했다. 잘했어 안소희야. 9년 10년 오래오래 타보자. 또 봐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